진짜 재미있게 하고 갔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사랑해요. 불사 트래비 아이 우예 이제 가보자. 하나 둘셋넷어 입술 내리기. 나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? 뭘까요? 요거트? 나 힘든 하루를 보내다면 그 무엇을 하냐? 그냥 바로 자요. 아, 저는 겨울 좋아하고요. 시간대는 밤이요. 내 얼굴? 저는 눈이요. 친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? 띵띵대기. 저는 그 인어공주. 가장 좋아하는 K-POP 댄스가 있나요? 키딴딴딴딴딴. 나 눈물이 약하다. 약하다.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민트 초코. 컴백 때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몽환적. 오늘의 TMI는 양말 아시셨어. 멤버 중 특이한 점을 보이는 중. 소은이 맨날 인형 발로 차고 맨날 혼잣말해요. 지금 필리핀 해변에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? 모래 파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광욕 하고 싶어요. 리뷰어스를 세 단어를 그 마법, 사랑, 완벽. 아니 진짜 제가 싶었다. 저 엘사요. 여름과 잘 어울리는 노래 추천? 인디 트라이브 인디예요. 그래서 트루들은 퀴즈 좋아요? 인디아 좋아요? 강렴. 최음리에서 코카콜라도 당했니? 에? 그래 떠나고 싶은 러시아요. 피디님한테 좀 나빠지자 이렇게 하실 때요. 저 나이키 조던 신발이요. 생각나는 단어 댄스 커버하기. Put my sneakers on. 아빠. Tears Johnny Love. 어떤 아이템이요? 잘 모르겠어. 생각해 볼게요. 잠시만.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. 드라마? 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요. 있다면 멤버들, 트루드, 가족들. 나 자신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. 멤버 오시겨서 다른 우리 미래짱은요 지금 종료 임박이에요. 한참 나로 끝나. 둘 셋 비달로카. 안녕하세요, 트라이비입니다. 저희가 세 번째 싱글 앨범 레비오사로 컴백했습니다. 자, 이번 타이틀곡 키스는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니까요. 키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수록곡 인디언은 저희 7인의 트라이비를 행운의 상징 트리플 777에 비유해 더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자 라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이니 우리 수록곡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. 오늘 저희 촬영한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청해주시고요. 저희 트라이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트라이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